자, 여러분 교재에 부동산 학의 기초 이런 보면은 자, 이 부동산을 연구하는 학문이 부동산 학이죠. 자, 여러분 교재 보시면은 이 부동산 이제 학을 배우죠. 이 부동산을 연구하는 학문입니다. 그래서 이 부동산을 연구하는 학문인데 자, 여러분은 부동산은 움직이지 않아요. 그래서 이 움직이지 않는 부동산을 대상으로 우리 여러분 인간이 행하는 활동이 부동산 활동입니다. 그럼 여러분이 행하는 활동인데 이 부동산 활동을 우리 능률화, 효율성 있게 행동을 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이 부동산 활동의 이 능률화의 원리를 공부합니다. 그 원리는 우리 이론이에요, 이론. 원리는 우리 이론을 배우는 거고 이 원리 및그 응용 기술 이 원리를 응용한 기술은 뭐냐면은 이건 실무입니다. 그래서 이 부동산학은 원리와 기술, 즉 이론과 실무 분야를 우리가 연구하는 종합 응용 과학이다. 그래서 여러분이 거기 보면은 부동산학의 학문적 성격을 보면은 종합 과학이면서 또 무슨 성격? 응용 과학이라는 그러한 개념이 나와요. 종합 응용 과학이다. 그래서 여러분 부동산학이 우리가 응용과학인데 종합과학입니다. 그러니까 부동산은 우리 옛날에 보면요 경제학 이론에 토지경제학이라고 있는데 여기서 나온 용어가 부동산학 개론이에요. 그래서 원래는 경제학의 한 일부분으로 나오다가 주변에 여러 과학, 뭐 경제학, 경영학, 사회학, 심리학, 건축학, 토목학, 예? 지질, 지세 이런 주변의 여러 과학들이 여기 다 모인 거예요. 여기 종합을 해서 우리는 부동산학이라는 학문을 만들어낸 겁니다. 그러니까 부동산학은 우리가 상당히 그래서 종합과학이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부동산학과가 있어요. 이 부동산학과에서 배우는 과목이 이 부동산학 개론이죠. 이 개론에서 배우는 내용이 우리가 전체 학기 중에 거의 3년이 걸려요. 부동산 학개론에 관련된 과목 배우는 게 3년. 그리고 민법, 공법, 우리 세법, 공시법 있죠? 요거 배우는 게 1년 정도 돼요. 그만큼 우리가 부동산 학 범위가 상당히 넓어요. 그래서 문제는 이 이론만 배우는 것이 아니라 실무 이론도 우리가 배우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 종합 과학인데 또 응용이에요. 응용이라는 것은 무슨 과학이 아니다. 순수 과학이 아닙니다. 자, 우주가 어떻게 생성되었고, 우리가 또 지구가 어떻게 생성되고 왔느냐. 그 원리를 연구하는 순수 과학이 아닙니다. 물리학, 화학과 같은 순수 과학이 아니라 이 부동산을 대상으로 하는 인간의 행위를 우리가 하게 되면 여러 가지 부동산 문제도 발생할 수 있어요. 토지 부족 문제, 지가 상승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 이러한 부동산 문제를 해결해 나가기 위한 무슨 과목? 응용과학이다. 응용과학. 순수 과학이 아니라 이 부동산의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해 나가기 위한 응용과학으로서의 학문적 성격을 또 가지고 있다. 그리고 해는 동쪽에서 뜨고 서쪽에서 진다. 이것은 자연적인 현상입니다. 이런 자연적인 현상을 연구하는 또 자연과학이 아니라 우리는 인간과 부동산 사이의 관계를 연구하는 사회과학이에요. 사회과학. 그래서 이 사회적인 여러 가지 현상을 연구하는 사회과학으로서의 학문적 성격도 가지고 있고. 자, 그리고 또 어떤 부동산 활동은 사회적으로 바람직한가? 또 어떤 활동은 바람직하지 못한가? 요걸 판단해 주는 기준이 규범이에요, 규범. 예, 규범 과학으로서의 학문적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우리 얘기를 많이 하죠. 부동산 투기는 좋은가, 나쁜가? 예. 부동산 투기는 규범적으로 봤을 때 여러분 좋은가, 나쁜가 얘기하면요. 답은 없어요. 왜? 사회과학인데 무슨 답이 있어요? 그러니까 답은 없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투기가 좋다, 나쁘다, 이거 단정적으로 얘기하지 못해요. 사회과학은. 그래서 여러분이 여기 있잖아요. 우리 부동산 문제를, 주택 가격 상승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단정적으로 얘기하면 안 돼요. 해결 어느 정도까지? 아니, 기준이 있을 텐데.
가격은 오르게 돼 있어요.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그럼 어느 정도까지 오르는데 그 허용 범위가 있고 그건 사람마다 다 다르죠. 판단 범위는. 그래서 가치가 다르다 보니까 이 규범을 어느 정도까지 인정해 줄 거냐. 그럼 여러분이 개인의 입장에서 보면요. 예? 부동산 가격 상승에 따른 이득을 얻는 건 여러분 개인의 입장에서는 최고입니다. 아니, 개인 입장에서 투자해서 이익을 얻어야죠. 그래서 개인의 입장에서는 부동산 투기는 바람직한 행위예요. 근데 그 개개인 행위 사회 전체적으로 보면은 부동산 전반적인 가격 상승을 올리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를 유발하니까 어떻게 돼요? 규범적으로 보면은 나쁜 행위다. 요거는 사회 전체적으로 보는 입장이고 개인의 입장에서 뭐다? 투기는 바람직한 행위예요. 이게 충돌이 되잖아요. 그럼 뭐 충돌됐을 때 여러분은 판단은 어느 쪽을 기준으로 할 거냐? 그거는 사람마다 다 다르죠. 예? 국가 경영하는 입장, 또 우리 정책 연구 입장, 개인 입장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투기를 나쁘다고 얘기하기는 어려워요. 오히려 투기가 또 좋은 행위를 가져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항상 이 규범이라는 게 어떻게 되냐. 가치가 들어가기 때문에 어느 쪽이 좋다 나쁘다 얘기하기는 어려운 겁니다. 또 규범 과학으로서의 학문적 성격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그리고 15페이지 보시면은 부동산을 연구하는 방법들이 상당히 많아요. 이 접근 방법이라고 하죠. 어프로치. 자, 이 부동산을 연구하는 접근 방법에 많은 있죠. 자, 이런 법률 있죠. 법률. 우리 공법, 우리가 사법, 민법이죠. 이런 공법이나 이 사법적인 측면이 민법에서 연구를 하는 법, 제도적 측면에서 연구하는 방법도 있지만 그건 어느 일정 부분이잖아요. 법률만 보니까. 그래서 제일 많이 하는 게 이 주변의 여러 과학의 연구 결과를 체계화시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경영학, 경제학, 사회학, 심리학, 법학 이런 주변의 여러 과학의 연구 결과를 체계화해서 우리는 부동산을 뭘로? 기술적 측면, 설계, 시공, 지질, 지세 등을 파악하고 그리고 법률적 측면에서 어떻게 돼? 규제가 있느냐 없느냐, 인허가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런 법률적 측면, 또 경제적으로 수익 과 비용을 비교했을 때 우리는 하는 것이 좋은가, 투자 개발하는 것이 좋은가 나쁜가 이런 주변의 여러 과학의 연구 결과를 종합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돼? 접근해서 연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변의 여러 과학의 연구 결과를 체계화해서 부동산 학을 기술적 측면, 법률적 측면, 경제적 측면에서의 뭘로 이해한다? 그걸 복합 개념이란 말을 사용해요. 복합 개념으로 이해를 해서 부동산 학의 이 응용에 대비하려는 접근 방법이 종합식 접근 방법입니다. 그래서 부동산 학을 연구할 때는 우리 지금은 자꾸 하셨지만은 이 김영진 교수가 어떻게 돼요? 종합식 접근 방법을 우리가 이용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이 거기 16페이지 보시면은 의사결정이라는 용어가 나오죠. 의사결정. 자, 부동산학을 연구하는데 이 경영학에 이 사이먼이라는 학자가 있어요. 이 사이먼 학자는 이 제한된 합리성을 전제로 하죠. 그래서 인간은 합리적인 존재다. 그래서 이 합리적인 의사결정인데 이 합리성은 미래의 불확실성으로 인해서 다 100% 알기 어렵지 않게 제한되어 있다. 그래서 이 합리적인 의사결정에 초점을 두고 연구하는 방법이 바로 뭐죠? 의사결정 접근 방법이죠. 최근에 보면 부동산 투자나 부동산 금융, 부동산 개발에 있어서 이러한 의사결정 접근 방법이 상당히 우리가 중요하다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자, 이런 용어들 우선 확인, 두 가지 용어 정도만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되겠고, 자, 17페이지 보시면은 부동산의 이 기술적 개념이라는 용어가 나오죠. 자, 이 부동산의 기술적 개념인데, 부동산을 형태가 있는, 이 형태가 있는 유형이라고 해요. 유형. 자, 유형, 형태가 있다. 있을 유자를 써서요. 형태가 있는 우리가 유형적 측면에서 바라본 개념이 이 기술적 측면에서의 개념. 자, 이 기술적 측면에서 바라보는
부동산의 개념이에요. 자, 그럼 이 기술적 개념이 여러분 그 교재에 제일 먼저 나온 게 뭐죠? 자연. 그래서 여러분이 거기 보면 이 자연, 그 다음에 공간, 위치, 환경, 네 가지 나오죠. 예? 자, 여러분이 30회 시험에 출제했어요. 그러니까 뭐죠? 기술적 개념, 요 네 가지 중에 속해 있는 게 몇 개냐 물은 거죠. 요 속해 있는 게 어디 속해 있느냐, 요걸 물었고, 또 형태가 없는, 무형이 있어요. 또 형태가 없는 무형적 측면. 자, 형태가 있는 유형적 측면이 있고 형태가 없는 무형적 측면이 있는데, 이 무형적 측면에서 두 가지가 있어요. 이 경제적 측면에서 바라보는 개념이 있고, 이 법률적 측면에서의 개념이 있는데, 지금 이 기술적 개념이 거기 보면 자연, 공간, 위치, 환경 네 가지가 나와 있고, 자, 18페이지 보시면은 부동산의 경제적 개념으로서 우리가 뭐가 나오죠? 다섯 가지가 나오죠. 자, 우리 부동산은 자산. 아까 우리 1교시 배울 때 실물 자산. 부동산은 자산이고, 또 여러분의 재산을 증식시켜주는 수단으로서 보는 자본재로서 역할도 해요. 자본. 그리고 또 기업의 생산 활동을 위한 공장 부지로서 제공하는 뭐죠? 생산 요소로서 제공되고, 공장 부지와 같은, 또 인간의 최종 생활의 편의를 위해서 주차장이라든지 콘도미니엄 부지라든지 제공해주는 소비재로서 제공되는데, 이 소비재 자체가 하나의 상품인데 일반 상품과는 달리 부동산 상품은 고가의 상품, 고가성을 띈 상품이다. 그래서 금융상에 대출을 필요로 하는데 이를 보는 개념이 경제적 개념. 그러면은 30회 시험에 요걸 출제했거든요. 요 내용이 나왔잖아요. 기술적 개념에 속하는 거, 경제적 개념에 속하는 게 뭐냐. 올해 출제 30회 시험에 1번 문제로 출제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디 속해 있는가, 소속군을 알면은 바로 풀리는 문제. 예. 그 원래 1번 문제 나왔거든요. 1번 문제 딱 나왔을 때 요 문제 나왔으면은 어떻게 돼요? 예? 문제가 어려운 것도 아니고 쉽잖아요. 예, 이런 문제는 점수를 주려고 내는 문제. 그래, 점수 거저 주려고 내는 문제. 이 기술적 개념, 경제적 개념을 출제했습니다. 자, 법률적 개념은 29회 시험에 출제를 했는데, 자, 그러면 이 법률적 개념은 우리가 여러분 교재 19페이지 보시면은 이 법률적 개념이 나오고 있죠. 자, 넓은 의미가 있습니다. 자, 넓은 의미를 우리는 광의라고 해요. 광의. 자, 넓은 의미의 부동산 또는 이 광의의 부동산이라고 하는데, 이 광의의 부동산은 크게 둘로 나누죠. 그게 좁은 의미를 여러분 교재 보니까 협의라고 나와 있어요. 자, 이 좁은 의미의 부동산을 우리 협의라고 해요. 협의. 이 협의의 부동산. 이 좁은 의미 부동산을 협의 부동산이죠. 이 부동산이 아닌데 부동산에 준한다. 준한다. 예, 준 부동산의 개념. 자, 그래서 이 좁은 의미 부동산에다가 부동산이 아닌데 부동산으로 준하는 물건. 부동산, 준 부동산을 대해서 넓은 의미의 부동산이라고 한다라는 내용이죠. 자, 우선 큰 흐름을 보시고, 이 좁은 의미 부동산은 여러분 그 교재 봤더니 민법 제99조 제1항에 뭐라고 나와 있냐 하면 거기 보니까 토지 및 그 정착물이라고 나와 있어요. 이걸 또 시험 지문에 또 많이 출제를 하고 있습니다. 자, 토지 및 그 정착물, 이 용어를 또 시험 문제에 또 많이 출제하는 내용이죠. 당연히 우리 2년 전에 29회 시험에도 또 출제를 한 내용이죠. 토지 및 그 정착물을 좁은 의미 부동산, 협의 부동산. 여기 제1항이거든요. 그럼 제2항은 뭐냐 하면요. 제2항은 부동산 이외의 물건은 동산이다.
그럼 부동산은 뭐죠? 움직일 동이잖아. 움직이지 않는 물건. 그럼 동산은 움직이는 물건. 반대되잖아요. 그래서 부동산 이외의 물건은 뭐다? 동산. 이 말은 부동산이 아니면 뭐다? 동산이다. 이런 얘기죠. 민법상. 그래서 민법상의 개념이 토지 및 그 정착물입니다. 자, 그럼 토지는 땅이죠. 자, 토지는 우리가 땅이고 여기에다가 뭐가 있다? 정착된 물건. 자, 정착물은 정착된 물건이에요. 쉽게 하면. 그래서 여러분 교재 19페이지 보시면은 거기에 토지에 1번에 그 민법 제212조 조문이 나옵니다. 이런 조문은 또 시험에 자주 내거든요. 토지 소유권은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 내에서 토지에 상하에 미친다. 거기서 상하에 동그라미 칠까요? 이 상하가 공간 개념. 상하는 공간 개념. 여기서 보는 이 공간 있죠? 이 공간 개념이에요. 공간. 공간은 아까 얘기했지만 민법 몇 조? 제 212조. 토지 소유권의 무슨 범위? 공간적 범위에요. 민법 제212조는 토지 소유권의 공간적 범위를 말합니다. 공간. 상하가 무슨 개념? 공간의 개념. 자, 그 공간의 개념이 토지입니다. 민법 제212조. 그 조문 하나 기억 좀 해 두시고. 자, 그래서 여러분 토지 하면은 여러분 토지를 샀다. 그럼 토지를 샀으면은 여러분 소유권은 어디에 영향을 줄까요? 토지 사면 내 건데 내 거 소유권에 어디에 영향을 미칠까요? 땅. 땅만 미치는 게 아니잖아요. 지표에 있는 땅만 미치는 것이 아니라 지하도 미치고 어떻게 공중도 미치죠. 공중도. 아, 공중에 땅 사면 건물 지을 수도 있지. 공중에도 소유권이 미치죠. 그래서 지표상에 있는 땅에다가 지하, 공중 미치는데 문제는 지하 몇 미터까지 소유권이 미치고 공중 몇 미터까지 미치냐. 이게 중요하잖아요. 근데 그것은 어떻게 돼요? 우리는 구체적으로 몇 미터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법원의 판단에 의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법원의 판단하면 판례죠, 판례. 그래서 여러분이 지하철 공사를 할 때 뭐 데모도 많이 하고 있죠. 요즘 보면은. 우리 저 뭐죠? 뭐 GTX 하니까 저 청담 넘어가는 거, 그쪽 강남하고 저쪽 내려오는 쪽에서 반대를 많이 하는데 왜 반대하냐 하면 왜 우리 건물 밑으로 내려가냐, 아파트 이런데. 예. 우리 소유권에 미치는데 왜 그 내려가느냐. 이런 문제도 있겠죠. 왜? 그 내려가면은 어떻게 돼? 집안의 상태가 또 달라질 수 있어서 뭐 한다? 건물에 균열이 갈 수 있거든요. 아파트 건물에 균열이 가면은 툭 되면 뭐예요? 이런 벽 같은데 막 금 가서 툭 하면 떨어지고 그래요. 그럼 아파트 가치가 떨어지죠. 수명도 빨라지고. 그런 경우가 가끔 있어요. 주택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어떻게 돼? 우리는 전철을 놓으려면 어떻게 GTS 빠르게 가야 되잖아요. 동탄까지 30분 내에 가려면은 일산에서 파주에서 동탄까지 30분 내에 가려면 고속으로 가야 되는데 고속으로 갈 때는 뭐를 해야 돼? 이거에. 예? 속도, 그 충돌, 뭐, 있잖아요. KTX 타보시면 알잖아요. 특수공법을 이용해야 되는데, 문제는 그걸 만들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당연히 균열이 가죠. 뭐, 왜? 안 갈 수가 없어요. 영향, 집안에 영향을 주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직선으로 빼야 고속으로 갑니다. 직선으로 가야 되는데, 문제는 그 이렇게 도로, 이렇게 도로 가면 속도를 못 내요. 속도를 못 내면 이거 뭐 만들 필요가 없지. 속도를 못 내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돼? 그런 아파트 빼고 빼고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 막 이상한 노선이 돼. 비용도 많이 들고.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야 돼? 가장 문제가 생기니까 더 깊게 가야지. 소유권의 영향이 깊게 파면 팔수록 비용은 많이 들죠. 당연히. 소유권에 미치지 않는 영역까지 들어가서 파면은, 그럼 한강 하면 어떻게 돼? 한강 밑으로 가야지. 강 밑으로 파서 들어가야지. 그럼 비용 많이 들어요. 예?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쉬운 게 아니죠. 소유권에 어디까지 미칠 거냐. 근데 문제는 소유권이 미치는 범위를 지나가게 되면 뭐를 해줘야 돼? 보상을 해줘야 돼. 예? 또 이 보상 갖고 또 문제가 생기니까 결국은 어떻게 깊게 우리가 팔 수밖에 없는데 그게 쉽지가 않죠. 안반이 많거라 이렇게 되면은. 그래서 예, 지하철 공사가 그래서 요즘에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토지 소유권이 미치는 범위가 어디 되느냐 그걸 보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 보시면은 여기 지구의 중심이잖아요. 그럼 여기 지구의 중심인데 여기 지표상에 있는 땅이에요. 여러분 지표상에 있는 땅인데 여기 지표상에 있는 땅 토지를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우리는 지표권이라고 해요. 지표권. 지표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뭐죠? 이 지표에서 이 지구의 중심을 향한 공간을 우리는 지중공간이라고 하고 이 지표상에 있는 토지를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을 뭐죠? 2차원적인 평면공간인 수평공간. 그리고 이 지표에서 공중을 향하여 연장되는 또 일정한 높이 공간을 공중공간인데 문제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지표에서 지하 몇 미터까지 이용할 수 있느냐 또는 지표에서 공중 몇 미터까지 이용할 수 있냐 이거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죠.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범위까지는 우리나라에서는 이 범위까지는 뭐를 미친다? 토지 소유권의 효력은 미친다는 얘기예요. 이 범위. 근데 지표에서 몇 미터, 공중 몇 미터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 그래서 분쟁이 생기죠. 어떤 문제? 여러분 지표에서 공중 있죠? 이 공중 공간을 이용할 수 있는데 문제는 토지 소유자의 권리가 미치면은 토지 소유자의 소유권에 영향을 미치면 사적인 공중권이에요. 그 위에는 뭐죠? 소유권 효력이 안 미친다는 얘기예요. 비행기 통로 이런 거 있죠? 비행기도 날아갈 때 항공 노선이 있습니다. 그 노선을 벗어나면 여러분 자동차도 우리 길이 있듯이 자동차 차도를 벗어나면 사고죠. 사고 발생하잖아요. 비행기도요 노선이 있어요. 그 노선을 벗어나면 사고입니다. 왜? 다른 국가 영공에 들어가든지 이렇게 되면은 격추당해요. 예. 사고 당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영공도 길이 있습니다. 길. 예? 그럼 그것은 뭐죠? 우리는 공적인 공중공간입니다. 그건 소유권이 안 미쳐요. 그런데 문제는 여기 사적 공중권이 있잖아요. 그럼 여기에서 분쟁이 많이 발생하죠. 여러분 분쟁 많이 발생하는 게 대표적으로 뭐냐 하면요. 이제 일조권 분쟁이 많습니다. 일조권. 예? 그래서 여러분 여기 아현동 가면은 예? 아현동에 우리가 건축하는 아파트인데 문제는 재건축을 하면 저층을 고층으로 가면은 주변에 어떻게 돼요? 단독주택들이 뭐에 일조권에 영향을 줘요. 고층하면 이렇게 내려오니까 막아서 햇빛이 안 들어올 수 있잖아요. 그럼 영향을 주는데 그러면 그것을 재건축을 하기 전에 서로 뭐를 해야 돼? 협의를 해서 보상을 해줘야 돼. 근데 문제는 협의 없이 공사를 딱 진행했어. 그러면 주변에서 왜 요 협의도 안 되는데 건축하냐. 예? 건축 허가 내준 구청도 문제지만은 그걸 또 착공한 건설을 했어도 문제야. 협의도 없이 예? 최종 결정도 안 났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돼? 예? 이제 그 옆에 피해를 본 사람들이 이제 찾아오죠. 찾아오면은 어떻게 돼? 요 공사 중지 가처분을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이제 하죠. 그러면 본인들이 최대한의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이 건물 작 한 30% 40% 갈 때 들어갑시다. 열심히 쳤지. 40% 50% 딱 될 때 뭐 들어간다? 공사 중지 가처분 딱 들어가. 골치 아파요. 소송 2, 3년 대법원까지 판결 나올 때까지 공사 중단이야. 돈은 계속 들어가죠. 들어가잖아요. 돈 빌려서 거기 이자 비용, 이주 비용 이런 거 다 누가 조합원이 물어야 돼. 그러니까 나중에 내가 어떻게 돼? 또 건설회사와 조합원과 소송 보라. 조합관. 조합원 누구한테 물어줘야 돼? 또 옆에 일조권사 물어줘야지. 부른 대로 줘야 돼. 아 그럼 공사 언제까지 중단할까요? 바로 해야 된다. 부른 대로 줘야 돼. 예? 그러면 어떻게 돼? 한 2, 30억 주고 해결할 것을 얼마? 150억, 200억 주고 해결합니다. 일조권이 이렇게 무서워요. 일조권. 그러니까 건축을 할 때 그런 것을 다 확인해야 돼. 왜? 지었을 때 햇빛 각도 이런 걸 봐야 돼. 햇빛 각도. 뭐 전문가도 필요 없어요. 이건 뭐 소송 무조건 소송 들어오니까. 그래서 요즘 고층 건물 지을 때 주변에 저층 단독 주택이나 이런 걸 나중에 다 소송 들어옵니다. 골치 아픈 거지. 그래서 요즘에 일조권 분쟁이 우리가 많다는 거. 일조권.
그리고 또 요즘엔 분쟁이 없다가 또 생기는 게 있죠. 둘 다 저층 아파트인데 먼저 재건축했다고 나중에 재건축하는데 우리 한강 안 보인다. 조만간 또 분쟁하는 경우 있어. 그건 안 먹혀요. 똑같은 저층 아파트에서 누가 선후 재건축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요즘에 이 일조권, 조만권 분쟁이 어디서 생기는 거예요? 사적 공중권에 생겨. 아까 지하철 보상은 어디? 요 밑에서 생기죠. 예, 사적 지하권 여기서 생기잖아요. 보상은. 그런데 요 밑에는 요 밑에 있는 부분은 어떻게 돼요? 요 밑에 있는 부분은 소유권 효력이 미치지 않죠. 여기는 소유권 효력이 미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공적 공중권에 아까 항공기 통행도 있지만은요, 또 뭐도 있어요? 전파 있죠? 여러분, 공중파라고 하죠. 공중파. 우리 TV에 보면 공중파 뭐 이런 얘기인데, 전파를 이용할 수 있는 권리는요, 공적 공중권이에요. 공공기관이 이용할 수 있는 권리인데, 자, 그러면 여러분이 공적 공중권에 전파를 이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데, 여러분 휴대폰 전파 이용해요? 안 합니까? 여러분 지금 가지고 다니는 거? 하죠? 그러면 공적 공중권을 이용하면 공적 공중권을 이용한 대가를 내야 돼요? 안 내야 돼요? 내야 되죠? 여러분 내고 있습니까? 네. 에이, 안 내고 있죠. 왜 내고 있어요? 예? 네? 무슨 깜요? 거기야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통화료에 뭐 들어가요? 부가가치세 이런 것도 안 들어가요. 예? 네? 와이파이는 뭐 요즘 건물 있으면 그 와이파이 쓰면 되는 건데 무료잖아요. 와이파이는 그건 안 들어가요. 예? 옛날에 냈어요. 여러분 옛날에 저희들요 무전기 있었어요. 처음 나왔던 무전기 120만짜리 예? 모토라 무전기 갖고 다닐 때 냈어요. 예? 그리고 99년 하여튼 2000년 초까지 냈어요. 얼마냐? 분기별로 냈어요. 옛날에 얼마냐? 5,000원. 그럼 1년에 얼마죠? 2만원. 분기별로. 2만원이 국가가 가져갔어요. 뭘로? 전파 사용권. 가져갔어요. 별도예요. 가져갔는데,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 이게 국가가 이제 그런 거 생각 못한 거죠. 예? 나중에 어떻게 돼요? 한국이동통신에서 받아갔는데, 이동통신이 SK로 넘어갔죠? SK는 민간기업이잖아요. 민간기업에서 받을 수 있는 권리는 없죠. 아, 전반 공적공중도 왜 민간기업이 그거 받아가느냐. 받아갈 수가 없지, 주체가. 그래서 어떻게 돼요? 계속 그걸 이제 문제 삼으니까 정부가 처음에는 돈 들어오니까 아깝잖아요. 안 들어오니까. 그러면 3,000원 내렸다가 나중에 지금은 없어졌습니다. 막대한 돈입니다. 여러분, 지금 휴대폰이 얼마? 3천만 대인데, 우리나라 지금 3천만 대 사용하고 있는데, 3천만 대 곱하기 1년에 2만 원 해보세요. 엄청난 돈을 어떻게 돼요? 예, 간 거지. 그러니까 어떻게 돼? SK 넘어 특혜지. 국가가 엄청난 손해를 보면서 그 매각한 거 아니에요, 결국은. 왜? 전파 사용권을 못 받잖아요. 예. 예. 그래서 엄청난 정부의 손해를 가져온 거예요. 그건 공적 공중권. 그리고 여기 밑에 있는 뭐 있죠? 광물 있죠? 광물 중에 뭐가 있어요? 뭐 석유, 요즘 뉴스 나오는 뭐 석탄, 예? 석유, 뭐 석탄, 뭐 금, 뭐 은, 구리, 뭐 이런 게 많잖아요. 이런 게 보면은. 이 지하에 매장되어 있는 미채굴의 광물이잖아요. 요것은 소유권 효력이 있습니다. 예, 요것. 예. 그래서 국가로부터 채굴할 수 있는 권리를 사서 거기서 지분을 서로 나눠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국가가 광업권을 부여하는 권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국가에 협의를 해야 돼요. 소유권 효력이 미치지 않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나라가 외국 가서 뭐 광산을 매입을 한다 하면은 그 광산을 살 때 뭐를 사는 거예요? 광산 사면 거기 채굴할 수 있는 권리, 그리고 지분 있죠? 지분, 국가가 몇 프로 이렇게 가지고 있고, 기업이 몇 프로 가지고 있어요. 그럼 그 지분을 사는 겁니다. 그래서 채굴을 하면은, 거기에 대해서 몇 프로는 국가 주고, 본인이 갖고, 이런 식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요게 잘만 개발하면 좋은데, 어떻게 돼? 돈을 투입을 해서 매입했는데, 광물이 채산성이 없다. 비용이 우리 많이 들어간다. 그러면은, 매입을 잘못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석유, 석탄, 뭐 금, 은, 구리인데 요즘에 비싼 게 뭐예요? 요즘에 자원에서 비싼 게 희토류라고 하죠. 희토류. 우리 반도체나 스마트폰 여러분 들어가죠. 스마트폰에 들어가고 전자제품에 거의 다 들어가요. 희토류가. 이 희토류가 우리나라는 많이 없어요. 왜? 우리는 지질 구조상 많이 없고 많이 있는 곳이 북한이나 몽골 쪽이 많습니다. 희토류 이런 거 보면. 중국이 무기가 그거잖아요. 땅이 워낙 넓다 보니까 희토류를 가지고 무기를 삼잖아요. 중동은 석유를 갖고 무기를 삼고. 그래서 앞으로 시대는 바로 이 희토류 쌈인 것 같아. 모든 게 뭐. 자, 우선은 사적 여기 지하권, 공중권은 소유권이 효력이 미치지만 왜 공적 공중권, 여기 공적 지하권은 소유권 효력이 미치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이거는 뭐 알아두시고 19페이지 보시면 토지에 정착물이 나오죠. 자, 정착물은 말 그대로 정착된 물건이에요. 대표적인 게 뭐였어요? 토지 위에 정착된 물건 중에서 토지와 별개의 독립한 부동산으로 간주돼요. 이걸 독립 정착물이죠. 그러니까 토지와 별개의 부동산으로 간주해요. 그러면 여러분 토지는 토지 대장에 등기 등록을 하잖아요, 보통. 그리고 우리는 건물도 건축물 대장에 뭐 한다? 등기를 해요. 그러면은 우리는 독립 정착물의 대표적인 게 건물인데 건물 하면 생각나는 게 뭐죠? 여러분 주택, 상가 뭐 이런 거죠. 건물은 우리나라에서는 토지와 독립한 대표적인 겁니다. 대표적인 건물. 근데 토지와 독립한 부동산이 아니라 토지에 또 뭘로? 일부로, 토지의 일부로 간주되는 정착물, 종속 정착물이라고 하는데, 대표적으로 여러분이 보면은, 우리 교량이라든지, 터널이라든지, 축대라든지, 담장, 뭐 이런 것은 토지의 일부로 간주되는 우리가 종속 정착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가끔 요 독립정착물, 종속정착물이 가끔 지문에 나와요. 그래서 토지와 독립한 부동산으로 간주되는 정착물, 토지의 일부로 간주되는 정착물 두 가지가 있어요. 정착된 물건에는 토지 위에. 자, 그러면 이 정착된 물건 종류 간단히 한번 봤는데, 자, 그래서 요 더 세부적인 것은 우리가 다음에 보고요. 이 정착물이 주어졌는데, 그럼 정착물이 아닌 게 있어요. 그럼 정착물은 협의 부동산인데 정착물이 아니면 민법상의 협의 부동산이 아니다. 그럼 정착물이 아닌 것 중에 대표적인 건데 이 정착물은 토지 위에 부착이 돼서 계속적으로 이용이 되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 계속적으로 이용이 안 되는 게 있어요. 대표적인 게 우리는 판잣집 같은 거. 계속적으로 이용이 되지 않는 물건, 판잣집. 이건 정착물이 아닌 동산. 정착물이 아니면 뭐다? 동산으로 분류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나무 있죠? 나무는 뭐가 돼? 저기 뿌리 밖에 있는 나무, 산에 나무 있잖아요. 이것은 정착물이에요. 토지의 일부로 간주되는 정착물입니다. 그런데 나무는 나무인데 여러분 다른 곳에 옮겨 심기 위해서 임시로 심어놓은 나무가 있어요. 그럼 임시로 심어놓은 것은 계속성이 없잖아요. 그것은 정착물이 아니다. 가식. 이라고 해요. 여러분 가식은 말 그대로 임시로 심어놓은 거다. 계속성이 없고 이 가식 우리가 중인 우리가 수목 나무인데 이것은 다른 곳에 옮겨 심기 위해서 임시로 심어놓은 나무는 정착물이 아닌 뭘로 동산이야. 동산. 이 가식 중에 수목 판잣집 요거라든지 농촌에 있는 비닐하우스. 비닐하우스도 떼서 옮겨가면 되잖아요. 이것도 정착물이 아닌 뭐다? 동산. 비닐하우스. 지금은 잘 없죠. 공중전화부스. 스마트폰이 나오면서 대표적으로 없어지는 게 공중전화부스. 그거 어떻게 할 거예요? 공중전화부스. 지금도 가면 있는 곳이 많은데 그걸 철거하는데 또 비용도 만만치 않아요. 철거 비용. 그래서 요즘에 지방에 있는 공중전화부스 철거 안 되는 게 지방 가면 좀 가끔 보이거든요. 그럼 그걸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그래서 그 활용하는 방안 해서 요즘에
정부에서 나오는 게 뭐죠? 뭐 수소, 가스, 충전소 만들자, 그걸로. 네? 네? 그러면 훨씬 비용이 적게 들지 않느냐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만큼 그것도 뭐야? 바로 옮겨갈 수 있는 거죠. 그런 것은 정착물이 아닌 동산, 공중전화 부스, 공중전화 박스라고 하죠. 부스라든지. 자, 이런 것은 정착물이 아닌 뭘로 본다? 동산으로 본다. 그것도 정착물 아니죠. 컨테이너도 임시로 해놓은 거잖아요. 임시 사무실이잖아요. 임시 주택. 그것도 옮겨가면 되잖아요. 그것도 정착물이 아니에요. 컨테이너 박스. 정착물이 아닌 그것도 동산이에요. 여러분 요즘에 가끔 있죠. 컨테이너로 저 임시 옥탑방 만드는 것도 있죠. 왜 건물 위에. 그 보면요. 신고 안 해서 만드는 경우가 많아요. 구청에. 그러다 보면은 모를 줄 알고 아는 줄 알아요. 그게 보면은 올라가지 않으면 모르죠. 다 압니다 이제는. 예? 예. 우리 아시는 분이요. 경기도 광주에 건물 3층 위에 그 옥탑방을 하나 딱 해서 컨테이너 박스에서 판넬하고 다 만들어 놨어요. 만들어서 뭐 임대료 주고 이렇게 했는데 문제는 3개월 뒤에 철가는 뭐가 탁 나온 거야. 왜? 요즘 인공위성에서 다 봐요. 인공위성 다 봅니다. 다 드러납니다. 딱 봐서 건축물 이제 검은색으로 쫙쫙 나와요. 그만큼 요즘은 인공위성 때문에 다 드러납니다. 평택에 우리 모 할머니께서 뭐 한다. 그 딸분이 암에 걸려서 막 고통스러워 하니까 뭐죠? 그 양귀비인가? 그걸 재배하다 걸렸는데 문제는 옆 동네 옆에 집이 신고한 줄 알고 막 뭐라 했는데 그게 아니라 그것도 뭘로? 인공위성을 해서 다 걸립니다 이제. 안 걸릴 수가 없어. 그래서 불법 건축물은 다 걸리게 돼 있어요. 이제 뭐 재배도 뭐든 요즘 인공위성을 통해서 엄청나게 발달합니다. 그래서 옛날에 여러분 1999년 8년도에 여기 재 뭐 어떻게 그래요? 여기 개발 제한을 풀어서 도시 어떻게 그래요? 건물 우리가 지을 때 있죠? 주택이나 건물 지을 때 그때 이틀 만에 뚝딱 만들었죠. 이틀 만에 뚝딱 만들잖아요. 와서 그래서 뭘 받기 위해서? 보상 받기 위해서. 그때는 인공위성 이용 못 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 응? 나중에 감정평가서 와서 평가할 때 평가해서 뭐 영업권 주든지 그 설치 비용 다 물어줘야 돼, 보상. 근데 지금은 어떻게 돼요? 1년 전에 그리고 발표난 이후에 딱 비교를 해서 딱 가버립니다. 그러니까 요즘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이제. 인공위성을 이용하니까. 자, 그래서 요즘에는 이제 이 정착물인지 아닌지 이 보상과 관련해서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특히 개발 제한 구역에 있을 때 우리 가끔 있어요. 뭐냐 하면 개발 제한 구역에 특히 우리 저 뭐죠? 특히 산 쪽으로 가다 보면 음식점이 많아요. 그럼 그 영업권도 보상해 줘야 되는데 거기 또 가끔 임차인이 있어요. 종업원들이 주소를 옮겨서 거기 살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럼 그 분도 보상을 해 줘야 되느냐? 그게 나오거든요. 근데 문제는 보상하는 시점, 평가하는 시점에 있으면 보상해 주는데 주소 안 옮기고 근데 주소 옮겨가면 보상이 없어. 그러니까 감정평가할 때 있어야 돼. 주소 그 있는 분이 거기 있어야 3천만 원도 보상을 해주는데 옮겨가면 없어요. 그만큼 어떻게 돼? 이 보상과 관련해서 상당히 중요해요. 부동산이 정착물인지 아닌지 또 그게 사람이 살고 있는지 안 살고 있는지 중요합니다. 자, 준부동산. 부동산이 아닌데 부동산으로 우리 간주하는 게 있죠. 문제는 성립 요건이 있어요. 자, 성립 요건에서 부동산은 뭐를 한다? 등기를 해야 돼요. 부동산, 토지, 건물은 뭐 한다? 등기하잖아요. 등기. 등기도 하지만 자동차는 뭐 한다? 등록을 하잖아. 등록. 항공기도 등록해요. 그래서 등기, 등록에 공시, 알리는 거죠, 공시. 자,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등기 등록을 해야 됩니다. 등기 또는 등록의 공시 방법을 갖추고 부동산에 준하여 취급되는 물건을 준부동산. 그러니까 뭐는 있어야 돼, 반드시? 등기 등록은 할 수 있고, 갖추고 있고, 그리고 부동산에 준하여 취급되는 물건. 대표적으로 등록, 대상 물건 세 가지 있어요. 자동차,
항공기, 건설 기계는 등록 대상 물건이에요. 등기는 뭐다? 우리는 공장재단, 광업재단이 있어요. 공장재단, 광업재단. 또 20톤 이상의 선박, 선박 등기법에 의해서 등기합니다. 20톤 이상의 선박. 뭐 통통배 이런 거 등록이 안, 등기 아닙니다. 20톤 이상의 선박이 등기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임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소유권 보존 등기된 임목이 있어요. 이런 것은 우리가 다 준부동산입니다. 준부동산. 그러니까 하여튼 등기 또는 등록의 공시 방법을 갖추고 부동산에 준하여 취급되는 물건을 준부동산이라고 한다. 가끔 시험에 보면요. 개념이 가끔 나와요. 개념. 하여튼 성립 요건을 알면은 우리 개념은 쉽게 이해가 되고 여러분 교재 21페이지 보시면은 복합 개념의 부동산인데 자, 얘기죠. 거기 보면 부동산을 유형적 측면, 무형적 측면으로 크게 나누고 유형적 측면은 기술적 개념. 그리고 경제적 개념, 법률적 개념은 무형적 측면인데 이 부동산을 기술적 경제적, 법률적 측면으로 나타낸 것을 우리 뭐라고 한다? 전문용어로 복합 개념이라고 해요. 복합 개념. 그래서 시험 지문에 기술적, 경제적, 법률적이 나오면 뭐가 나와야 돼요? 복합 개념이 나옵니다. 복합 개념. 자, 복합 개념이라는 용어가 거기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20페이지에 맨 위에 보시면은 복합 부동산에 나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복합 부동산 20페이지 맨 위에 보면 복합 부동산 나오는데 이 복합 부동산과 복합 개념의 부동산은 우리는 같은 용어가 아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시험 문제 보면요. 복합 부동산과 복합 개념을 같이 우리 개념으로 보는데 같은 개념이 아닙니다. 그래서 복합 부동산은 예를 들어서 토지 위에 이렇게 건물이 있는 거예요. 토지에 건물. 그러니까 이렇게 예를 들어서 토지 위에 토지와 독립적인 부동산인 정착물, 토지와 독립적인 부동산인 정착물, 예를 들면 건물이 결합이 돼. 그럼 결합이 되면은 당연히 뭐 할 때까지 건물을 철거할 때까지는 서로 뗄려야 뗄 수 없다. 자, 부부의 혼인 관계처럼 건물을 철거하기 전까지는 서로 뗄려야 뗄 수 없어. 밀접한 관계. 뭐 토지 건물 거래할 때나 평가할 때 서로 뗄려야 뗄 수 없는 관계. 이것을 무슨 관계? 우리는 복합 부동산이다. 그래서 이 철거 건물을 철거를 하기 전까지는 이 결합된 상태 그대로 우리가 부동산 활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토지와 건물이 결합된 상태 그대로 부동산 활동의 대상이 되는 부동산은 무슨 부동산? 복합부동산. 하여튼 건물을 철거하기 전까지는 서로 부부의 혼인관계처럼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를 복합부동산. 그래서 이런 복합부동산 개념 우선 잘 알아둬야 됩니다. 자, 여러분 과거에는요 이런 게 있거든요. 과거에는 토지는 상업용인데 건물은 주거용인 경우가 있어요. 과거에. 그럼 이때는요 골치 아파. 이 두 개 함께 결합이 됐으니까 평가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상업용 토지에 주거용이 있으면 용도가 다른데 이때 주택 가치는 어떻게 평가할 거냐 이런 게 상당히 있거든요. 그런데 과거에 여러분이 주공아파트 우리 건설할 때 과거에 건설할 때 보면 그때는 미분양이 워낙 많다 보니까 이 상업용 건물에까지 뭐다? 주택을 지었어요. 과거에. 네? 상업용 토지에 건물을 지었는데 건물을 안 지고 주택을 지었어요. 아파트를. 지어서 분양을 했는데 상가 건물이 안 나가니까 분양을 했는데 문제는 이게 20년 지나서 25년 지나서 재건축을 들어갈 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재건축 들어갈 때 어떻게 돼요? 여러분 여기가 뒤에 다 주거용의 이게 주거용이다 아파트가 있어요. 그럼 주거용 아파트는 관계없지 뭐. 예? 그런데 문제는 여기 앞에 맨 앞에 원래 상업용인데 상가가 들어왔어야 되는데 안 들어오고 아파트 지은 경우가 있어요. 자, 이런 경우에는 골치 아픈 거예요. 그러면 이때 보상을 해줄 때 어떻게 해줘야 되느냐. 여기는 그래도 별 문제 아니니까 여기 보상할 때가 달라져요.
여기는 철거를 하면 본래 용도로 가야 돼. 건물을 철거하면, 주택 철거하면 이제 본래 용도가 뭐예요? 상업용이죠. 그럼 상업용이 비싸요? 주거용이 비싸요? 철거할 때는 그 이제 거기 도시의 이제 핵심인데? 상업용이 워낙 비싸지. 그러면은 여기 뭐를 지어야 돼? 이제 본래 용도인 상업용 건물을 지어야 돼. 대박 난 거지. 예? 대박 났죠. 과거에는 도시 외곽인데, 25년 지나면 도심인데, 대박 난 거지. 그럼 이때는 여기 있는 사람은 어떻게 돼? 여기 있는 사람의 두 배 이상의 수익을 얻는 거예요. 보상이 달라지니까. 예? 이런 건물이 지금 있느냐? 없어요. 수도권에 없습니다. 이제 다 재건축 들어갔지. 다 들어갔잖아요. 없지. 없어요. 옛날에 보면요. 이제 잠실주공이라든지 저쪽. 얘네 지금 재건축 거의 다 됐죠. 잠실주공 1, 2단 거의 다 됐고. 그리고 또 이제 인천, 구월동 이런 데. 그리고 저기 수원, 안산 이런 데 다 재건축도 하면서 이제 없어졌어요. 그래서 요 과거에 이런 경우가 있었죠. 80년 초에, 80년대 중반에 지었던 건물 등이 이렇게 좀 많았는데 지금은 없어요. 다 재건축 들어갔어요. 자, 그래서 요즘에 요런 거 상당히 돈이 되는 겁니다. 옛날 같은 게 이런 것만 보고 투자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아, 재건축이 앞으로 5년, 10년 뒤구나. 미리 쌀 때 사자. 그래서 투자하신 분들이 꽤 많았습니다. 특히 2000년 초에. 아예 그때 월드컵 하기 전에 투자를 많이 했습니다. 이런. 그때가 재건축 많이 할 때죠, 보면은. 자, 그래서 여러분이 우선 21페이지에 복합 개념의 부동산. 이 부동산이란 무엇인가? 부동산의 개념에 대해서 살펴봤고, 이제 여러분이 이제 마지막 시간에는 우리가 실제 토지를 거래할 때 토지에 관련된 땅의 용어가 나와요. 이 용어와 토지의 특성에 관련된 몇 가지 사항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잠시 쉬고 오시겠습니다.